안녕하세요, 미스터모입니다. 이번에는 인천의 두 번째 영상입니다. 인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내륙만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섬 쪽으로 넘어가시면 또 볼 때가 많아요. 특히 제가 이번에 갔던 곳은 인천의 영종도입니다. 인천 영종도라고 한다면은 보통 이제 거기 공항 있는데 아니야 정도로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어릴 때는 그쪽에는 해변도 많이 놀러 갔었고 배 타고도 갔었고요. 그리고 지금 또 이제 각광받는 게 그쪽에 무의도라든지 이런 데가 다 다리로 놓여가지고 돌아볼 수 있는 곳들이 있기는 해요. 그 중에서 제가 이번에 가본 곳은 실미도 그리고 영종도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역사관 이렇게 같이 한번 돌아봤습니다. 과연 어떤 곳들인지 저 미스터 모와 함께 같이 한번 가보시죠. 렛츠고! 실미도에 도착을 했습니다. 실미도는 이제 영종도에서 무의도 쪽으로 이제 다리를 건너오면은 바로 지나올 수 있는데요. 실미도는 이제 입장료가 있더라고요, 보니까. 그래서 들어올 때 주차랑 입장을 고려했을 때 약 5,000원 정도를 냈었고요. 그리고 들어오게 되면은 실제로 실미도는 이제 물이 빠지는 그 시간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고 없고가 결정이 됩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오후 2시가 좀 넘어서 도착을 했는데 입구에 들어갈 때 3시 전에는 반드시 나와야 된다 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실제로 섬을 구경할 수 있는 시간이 약 30분밖에 되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차를 주차 가까이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돌아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물이 좀 들어오는 느낌도 없진 않았지만 아직까지는 뻘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래서 실미도가 좀 독특한 느낌이구나 이런 생각은 들었었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물이 빠지는 시간에 그 길을 건너는 거기 때문에 뻘이 아닐까 신발이 문제 생기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걱정 많이 했는데 뭐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섬을 넘어갈 때 땅이 뭐 이렇게 좀 제대로 말라 있기도 했고 조개들이 많이 죽어 있는 그런 곳들을 지나는 거다 보니까 신발이 더러워지거나 하는 건 크게 없었는데요. 여기에서 아무래도 조개나 이제 소라 이런 것들을 막 채취하시는 사람들이 있는가 보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고문구도 꽤 많았습니다. 뭐 그런 거는 스스로 잘 지켜야겠죠. 그리고 경고문구 중에 또 하나 무서웠던 게 여기에서 고립되는 경우가 되게 많나 봐요. 이제 물 빠지는 시간을 잘못 놓쳐가지고 고립이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막 이제 우려되는 곳이다 이런 경고문들이 많았기 때문에 시간을 잘 지켜서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. 실미도에 대한 이야기는 뭐 영화 실미도 뿐만이 아니고 요즘 뭐 꼬리에 꼬리를 묻는 이야기 뭐 그런 꼬꼬무 같은 데서도 많이 이야기가 다뤄졌었죠. 소위 이제 김신조 사건이라고 불리우는 1.1 사태 때 그 북파 공작원들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었잖아요. 그거를 이제 보복한다는 느낌으로 실미도에도 이제 새로운 부대를 만들어서 이제 준비를 했다라는 게 잘 알려져 있다. 김일성 암살이라는 거를 이제 목적으로 만들어진 부대였지만 아무래도 일반인들까지 끌어들이면서 큰 비극을 낳았었죠. 그런 아픈 섬이라는 것도 많이 느껴지는 그런 곳이었어요. 삭막하고 조용하고 적막한 느낌이 굉장히 강했던 섬이었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좋은 경치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지만 아쉽게도 뻘이만 보다 왔네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아쉬운 마음에 2022년에 좀 대박 났음 하는 기원을 하는 마음으로 실미도에다 글도 남기고 왔습니다. 그냥 좀 아쉬움이 많은 그런 섬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. 검색을 하다 보니까 좀 신기한 곳이 있더라고요. 영종 역사관이라는 곳이 있었어요. 주차료는 무료였고요. 아무래도 이제 영종도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곳이다라는 게 좀 새로웠습니다. 영종도는 우리가 흔히들 공항 있는 곳이 아닌가, 신공항을 지은 곳이 아닌가, 뭐 큰 다리를 놔가지고 이제 섬이 아니고 육지와 연결된 그런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접근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역사가 굉장히 오래전 역사부터 많이 다루고 있더라고요. 그런 부분이 많이 신기했어요. 역사관 입구에는 이렇게 좀 독특한 건축물도 있어가지고 구경도 할 수 있었고요. 설마 영종 역사관의 시작이 고인돌부터 할 줄은 몰랐습니다. 저는 이제 좀 근현대사를 다룰 거라고 생각했지만 고인돌,
빗살무늬 토기를 이렇게 바깥쪽에다 진열을 했더라고요. 오, 어떻게 예전 정말 그 예전의 역사부터 다루고 있구나라는 게 좀 밖에서부터 느껴지는 그런 장소였고요. 실제로 내부의 그 전시관이 큰 규모는 아니에요. 총 3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저 같은 이제 어른들도 가면 좋긴 하겠지만 어른들보다는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좀 이제 쓰고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족 단위로 와가지고 자제분들과 특히 좀 어린 자제분들과 와서 여러 가지를 즐겨보거나 해보면 좋은 그런 장소가 아니었나 생각은 해요. 영종역사관은 총 3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. 입장료는 1,000원이었습니다. 여기도 입장료가 많이 부담스럽지 않았고 입장료 대비로서는 꽤 좋은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요. 1층부터 3층까지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기가 이제 현대로 가까워지는 그런 느낌은 있었고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층에서는 근대 아닌 그 고대의 그런 이제 영종도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었어요. 뭐 빗살무늬 토기라든지 이런 토기들도 볼 수가 있었고요. 역시 영종도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는 개항의 역사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쇄국정책과 운요호 사건 그리고 이제 개항 이런 것들은 이제 역사의 한편에서는 어떻게 보면 아픈 역사죠. 이런 것들이 있었던 곳이 다 인천이고 영종도였기 때문에 요 이야기는 반드시 다루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크게 다루고 있긴 하더라고요. 게다가 한편에는 이렇게 영상을 볼 수 있는 곳도 있어가지고 이곳에서 이제 영상으로 좀 더 편하게 운요호 사건이 어떤 것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.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눈높이가 아이들의 눈높이로 많이 맞춰질 수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이해하기 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괜찮은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. 또한 단순하게 역사에 대한 이야기만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영종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옛모습 그리고 이제 생활의 터전 이런 것들도 잘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예전에서 영종도에서는 이렇게 살았었구나, 현대에 와서는 어떤 느낌이구나, 그리고 지금도 어떤 삶의 터전에서 사람들이 고군분투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잘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아서 영종도의 과거와 오늘까지 같이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소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. 영종역사관에서 가까운 곳에 레일바이크를 탈 수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.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곳이었는데 레일바이크를 탈 수 있는 곳이 영종도에 있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가까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. 그래서 역사관을 둘러보신 후에 레일바이크까지 탄다면 좀 더 즐거운 여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. 자, 어떻게 보셨나요? 지금까지 실미도와 영종도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역사관을 같이 한번 돌아봤는데요. 영종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그 흔히 얘기하는 공항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신도시 같은 느낌이 강하긴 하지만 좀 알고 보니까 그 역사관에서 좀 알고 보니까 예전에 거기가 이제 고인들도 있었고 선사시대의 유물들로 많이 출토된 독특한 곳이더라고요. 그리고 예전에 일제시대의 뭐 찬탈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역사가 좀 있는 곳이다 보니까 역사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좀 내가 역사에 관심이 있다거나 아니면 영종도의 현 모습을 보기 전에 예전 모습 그리고 이런 것들까지 같이 감상을 하시고자 하신다면은 한 번쯤 들어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입장료가 1,000원인데 그 1,000원 이상의 값어치는 충분히 해주는 곳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실미도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쉬웠죠. 날씨가 좀 흐려가지고 그랬던 것도 있지만 제가 물때를 잘못 맞춰가는 바람에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. 1시간은 고사하고 30분 정도밖에 돌아볼 수밖에 없어서 제대로 섬을 돌아봤다는 느낌보다는 아 그냥 실미도에 갔다 왔다 정도밖에 영상에 담지를 못했습니다. 가면은 뭐 해골 모양도 있다고 하고 옛날에 그 뭐 집터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 돌아보기엔 좀 힘들었고요. 특히나 사람이 워낙에 없다 보니까 실미도가 이런 곳이구나 정도는 알겠지만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던 건 좀 아쉽기는 하죠. 그래도 뭐 영상에서도 남았겠지만 좀 이제 삭막한 느낌 그리고 좀 조용한 느낌이 강해서 좀 사색하면서 30분 정도 걸으면서 이제 바다도 구경하고 뭐 갯벌이었지만 좀 조용하게 바다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. 아픈 역사가 있는 곳인데 그만큼 이제 저한테도 좀 이제 차갑게 다가오는 그런 섬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요. 인천의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고요. 지금까지 미스터 브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